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인데다가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죠. 하지만 세상의 빛깔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겨울에 움츠리고 있던 연둣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고요. 연노란 꽃망울이며 하얀 목련 봉우리가 시선을 끕니다. 잎보다 먼저 피는 꽃은 더욱 힘겨운 겨울을 견뎌냈다는 의미겠죠. 추운 겨울에 고요했던 세상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 계절, 참으로 황홀한 시간입니다.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 금요일 EBS 북카페 시인과 촌장의 음악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새봄나라에서 살던 시원한 바람.
행복한 바람. 안녕하세요. EBS 북카페 DJ 명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히 들을게요. 1920님이 봄이 오니 졸음꽃도 함께 찾아와요. 점심 먹고 졸려서 커피를 몇 잔 마셨더니 지금은 쌩쌩하네요. 와, 점심 먹은 커피가 아직까지 약효가 있나요? 하승성님, 저는 참 이상한 게 아무리 자기 전에 커피를 마셔도 잠을 너무 잘 자요. 저. 황자희님은 오늘은 잠시나마 공기가 덜 뿌연 순간도 있었네요. 일정이 꽉 잡혀 있어서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어요. 영혼의 휴식을 취하러 왔습니다. 와, 영혼의 휴식. 좋네요. 2648님, 오늘은 좀 봄 날씨 같더라고요. 어제 맹자 들으면서 역시 고전은 다르구나 느꼈어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즐겁게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다르죠?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 고전으로 만나는 세상. 우리 집 서가에 꽂아두고 싶은 고전 100편을 선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맹자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맹모 삼천지교를 만든 성인 맹자. 하긴 맹모삼천지교는 맹자가 만든 게 아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만들었죠. 맹자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사실 참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50보 100보. 그렇죠. 50보 100보. 50보 도망간 사람이나 100보 도망간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도망간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얻으려고 한다는 연못구어. 말도 안 되는 것을 원할 때 하는 얘기고요. 인자한 사람에겐 적이 없다. 아시죠? 인자무적. 이 모두가 맹자와 그의 제자들이 쓴 책에 나오는 고사성어입니다. 자신이 설파하고자 했던 진리를 재미있는 이야기에 감싸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탁월한 스토리텔러 맹자. 그런 이유에서 맹자는 대학, 중용, 묵자, 순자와 더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 5권 중에 맹자가 제일 재밌어요. 오늘 방송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소감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샵 1045. 반디와 카카오톡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책세상에서 나온 맹자, 장자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한글로 명료진 고전 100선 또는 북카페 검색하시면 그동안 함께 하셨던 방송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맹자를 만나보죠. 이름은 맹가죠, 맹가. 어제 이 시간에 김경진 의원과 함께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측은지심.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면 누구든 그 어린아이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맹자의 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나태해지고 흉년에는 젊은이들이 대부분 포악하게 되는데 이것은 타고난 재질이 그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빠져들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밀을 파종하여 뿌리고 씨앗을 덮어주는데 토양이 동일하고 또 심은 시기가 같으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지 때에 이르러 모두 여물게 된다. 비록 수확량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곧 토질의 비옥하고 척박한 차이와 비와 이슬이 내려 길러주는 기후조건, 사람의 노력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개 그 종류가 같은 것은 모두 서로 닮게 마련이다. 어떻게 유독 사람의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고 의심할 수 있겠는가? 성인도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사람의 입은 맛에 대해서 동일한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미각이 뛰어난 요리사 이안은 우리 입이 좋아하는 바를 먼저 체득한 사람이다. 만일 입이 맛을 대함에 있어서 그 타고난 본성이 남과 다르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 맛을 좋아함에 있어서 모두 이하의 맛을 쫓을 수 있겠는가? 이는 세상 사람의 미각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듣는 것,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경우에 있어서만 동일한 바가 없겠는가? 사람의 마음에서 동일한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도리이며 의리이다. 성인이란 우리 마음의 동일한 바를 먼저 체득한 분이다. 2300년 전에 써진 고전인데요. 지금까지 읽혀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맹자는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나태해지고, 흉년에는 젊은이들이 포악해진다.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경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여유가 있으면 좀 느긋해지고, 저는 여기서 그 풍년의 나태함을 아주 나쁘게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흉년이죠.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포악해져요. 각박해지고. 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그 지갑에 돈이 넉넉하면 마음도 여유가 있어지고요. 지갑이 달랑달랑하면 마음도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카드에 다 있다고요? 아, 네. 자, 맹자 가운데 고자 상편 읽어드렸습니다. 아, 맹자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고자 상편에 실린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도 고자 상편에 실려 있습니다. 제17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귀하게 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공통된 마음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몸에 귀한 것을 지니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남이 귀하게 해준 것은 진실로 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가 귀하게 해준 것은 다른 누군가가 또 천하게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체로 귀한 존재임을 알라는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요. 요즘 과로로 아파서 3일 집에서 쉬었어요.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네요. 크크크. 아, 맹자가 이름이 아니었어요. 조수현님. 예, 맹시성을 가진 선생님이란 뜻이고요. 맹자는 원래 이름은 가라고 그런데요. 맹가. 0718님. 집에 진열만 되어 있던 맹자에 이런 재미가 있다니. 집에 들어가면 당장 읽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0718님 같은 이런 반응을 저희 북카페에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어드린 고전을 들으시고 집에 있는 책 또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것. 그겁니다. 그거면 저는 족합니다. 그거면 저는 만족합니다. 김혜자님, 맹자 귀 쫑긋 듣고 있어요. 전 혜자입니다. 성선설. 조수연님이, 아, 또 덧붙인 말이 있으시군요. 저는 맹자, 공자, 순자보다 놀자를 좋아합니다. 놀자님을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랑트레님, 인자한 사람에겐 적이 없다는 말씀. 이태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동네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했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곡 듣고 계속해서 맹자 만나볼게요. 박효신이 부릅니다. 해피투게더.
세상을 몰랐었던 마냥 웃기만 했던 푸른 하늘 닮은 꿈을 가진 키 작은 꼬마가 어느새 담을 넘는다. 언덕 위로 좁게 튄 그 작은 기타 어디로 가는 걸까. 작은 돌에 그만 넘어져도 일어나 다시 그 길 따라 걸어보렴. 좀 더디면 어때. 어디든 좋아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너의 손을 잡고서 너와 발을 맞추며 가자. We are dancing together 서두르지 마. 조금 익숙한 멜로디 상상 못할 내일이 또 오겠지. 소나기에 자라난 무지개 빌려다 포켓 속에 가득 꼭 넣어두렴. 주문을 외워 It's gonna be alright 한 걸음씩 So happy together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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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그게 바로 너야. So happy together. 다시 밝아온 아침 머나 먼 여행을 떠나자. We belong together.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찾던 세상 제자인 진진이 물었다. 선생님이 예전에 제나라 왕이 보낸 황금은 받지 않았으나 최근 송나라와 설나라 왕이 보낸 황금은 받으셨습니다. 예전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최근 받으신 것은 잘못이고 최근 받으신 것이 옳다면 예전에 받지 않으신 것은 잘못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분명 이 두 가지 잘못 중에 하나에 해당되십니다. 맹자가 답했다. 송나라 왕은 내가 떠날 때 노자로 준 것이라 받았다. 송왕이 그렇게 말했는데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설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어
설나라 왕이 경호하는데 보태시오 하며 보냈기에 받았다. 그러나 제 나라 왕은 아무 이유 없이 황금을 보냈다. 그건 뇌물로 나를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받지 않았다. 맹자 가운데 공손추 하편 제3절이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반, 나머지 반은 남에게 가르치면서 완성된다고 하죠. 효학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뭐 교학상장이라는 말도 있고요. 맹자에게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스승을 공격했던, 그러면서도 스승의 가르침을 맹자라는 책으로 남겼던 제자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자 진진이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제나라 왕이 보낸 황금은 안 받고 이번에 송나라 왕하고 설나라 왕이 보낸 황금은 받았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선생님께서는 분명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잘못하신 거예요. 이야, 이런 제자가 있어야 선생도 발전을 하는 겁니다. 제자 입장에서 선생님 지난번에도 받으셨고 이번에도 받으셨고 다 잘하셨어요. 저 똑같은 모르는 점 없나요? 이런 제자만 있으면은 예, 선생도 그냥 썩는 거죠. 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정하고 냉철한 제자가 있었고 또 선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아마 너 학교 생활 계속하기 싫으냐? 내가 말해놓고도 너무 웃긴다. 아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너 그 제자백과계에서 너 활동 못하게 내가 만들어버린다. 너 아주 사장시켜버린다. 요즘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자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자의 물음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송나라 왕이나 설나라 왕은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낸 거다. 노자로 줬다든지 경호하는 데 보태라든지 목적이 있어서 준 거다. 제 나라 왕은 아무 이유 없이 보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는 돈은 뭐냐? 뇌물이다. 아무 이유 없이 주는 돈, 아무 이유 없이 받으면 나중에 분명 무슨 이유가 생긴다. 그때 어떤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한다.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진진이라는 제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맹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JS가 불러요. 종로에서.
3월 30일 금요일 EBS 북카페 맹자를 함께 읽어주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맹자는 사상가이자 선생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뜻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집권 여당이라기보다는 야당 쪽에 가까웠던 네. 인물인데요. 네.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그 호연지기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치 나한테 맡기만 주면은 내가 온 천하를 도덕적인 이상국가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데 맹자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강렬하게 드시는지요? 정말 맹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버린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직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직을 갖기 위해서는 임금이라든지 군주가 솔깃할 만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인류 보편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취직하기 힘들거든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쭉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로 담백하게. 자기 뜻을 굽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소소한 이런 욕망을 버리고 큰 것을 세상에 반복적으로 설파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맹자를 네. 읽어보면요. 네. 의외로 네. 가는 곳마다 임금이나 왕들이 네. 아주 그 차비를 두둑히 주거든요. 네. 거마비를. 네. 그 왕들도 겉으로는 어떤 현실 정치가를 원했지만 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맹자를 조금 존경하지 않았을까 하는. 존경은 하는 거죠. 예, 예, 예. 땡기기는 하는 거죠. 예. 하지만 실현은 못할 것 같고. 이분을 그런... 우리나라의 이 재상으로 두었을 때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대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는 인의예지라는 사람들의 착한 마음과 덕으로 실천하는 왕도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셨는데 오늘은 인재 등용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 그 김경진 의원님과 제가 같이 낭독을 할게요. 김경진 의원님께서는 이제 맹자를 제가 제 나라 선왕을 맡겠습니다. 이른바 오래된 나라는 오래된 큰 나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신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는 친히 신뢰할 만한 신하조차 없습니다. 또 지난날 등용한 사람일지라도 오늘은 제거해야 할 사람임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재질이 부족한 것을 내가 어찌 알아 그들을 버린단 말입니까? 나라의 군주는 현자를 등용하되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위가 낮은 자로 하여금 높은 일을 넘게 하는 것이고 관계가 먼 사람으로 하여금 가까운 육친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좌우 측근의 신하들이 모두 어떤 사람이 어질다라고 말하더라도 함부로 등용하지 말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어질다라고 말하더라도 함부로 등용하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다라고 말한 이후에야 살펴보아서 어짐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등용해야 합니다. 좌우 측근의 신하들이 모두 특정인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더라도 쉽게 듣지 말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옳지 않다라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옳지 않다라고 말한 뒤에 살펴보아서 옳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야 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뒤에야 백성의 부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자 가운데 양해왕 하편 제7절을 김경진 의원님의 낭독을 함께 하셨습니다.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인재를 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너무 신중한 거 아닐까요? 근데 신중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을
투표로 국민들이 뽑을 그 당시만 해도 네.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을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 얘기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았죠. 많았죠. 우리의 저는 포함시키지 말아주세요. 예. 어쨌든. 농담입니다. 예. 네, 예. 이제 예, 예. 평균 대다수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인재를 발굴할 때도 정말 신중하게 특정인 몇몇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도 쉽게 혹하지 말고 네. 대부, 그러니까 중요한 장관 자리에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사회 지도층이 예, 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쉽게 넘어가지 말고 네. 정말로 나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저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때 왕이 친히 좀 직접 살펴보고 나서 등용을 해라. 아. 그만큼 좋은 사람을 등용하기 쉽지 않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등용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요. 예. 뭐 인터넷에서 과거를 조사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말만 네. 보고 말 몇 마디 나눠서 등용한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예. 아름아름으로 대체로 이제 사람을 뽑아서 썼는데 왕이라든지 아니면 왕 옆에 있는 측근 누가 필이 꽂혀가지고 네. 가령 어떤 분이 느리 점잖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오, 저분 대단히 점잖고 예절이 바른 분이다라고 네. 해서 그냥 사람을 등용했는데 네. 실은 이게 이 마음속에 거드름만 그득 차 있는 사람을 수도 있죠. 속아서 등용하는 수도 있거든요. 예. 보면. 그리고 말씀이 아주 논리적이고 정치해서 등용을 했는데 실은 말만 번들을 하지 실제 그렇게 실천을 안 하는 인재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고 등용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인재 등용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인재 등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이다. 예. 이렇게 맹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의 모든 것을 걸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그 김경진 의원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원본을 네. 읽는 대본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그 당신이 이렇게 그 부사를 넣어서 형용사를 네. 넣어서 좀 고쳐서 읽어주셨는데 상당히 그것이 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본에는 여러 대부들이 모두 어질다고 말하더라도 등용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함부로 등용하지 말며라는 네. 함부로라는 부사를 넣으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 대부들이 모두 옳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듣지 말며가 원본이었는데 거기는 쉽게 듣지 말며. 예.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이 어휘, 그 사람이 쓰는 어휘를 보면 네.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김경진 의원님은 그 유권자분들이 대단히 잘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맹자님 말씀은 이렇게 부사 잠시 잘 넣는다고 함부로 등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맹자 선생님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칼 같은 면이 있고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백성의 네. 뜻에 따라 동고동락하는 정치를 해라. 정치의 네. 귀결은 백성들의 마음이다. 네. 이런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저작거리에 있는 국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네. 어떤 세상을 이분들이 꿈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저도 사법고시를 합격했고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전문가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네. 어법이나 화법이 평범한 어법으로 단어로 바뀝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섞이면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어려운 단어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아주 쉬운 얘기로 바꿔서 이게 정책을 실제 결정하는 전문 관료들에게 저희들이 전달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전문적인 식견에서 보면 저 정치인이 옛날에 관료할 때는 대단히 영민했는데 네. 왜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관료들이 아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하. 국민들, 주민들, 저작거리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희망하고 느끼고 욕망하는 말을 곳에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사실은 관료들이 또 녹여서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맹자 계속해서 벗을 사귀는 도리에 대한 글을 김경진 의원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산애가 부릅니다.
라고요.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눈물로 지새우시던
만장이 물었다. 감히 벗에 대해 묻겠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내세우지 않고 신분이 귀한 것을 내세우지 않고 형이나 아우를 내세우지 않고서 벗하는 것이다. 벗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니 내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나라 경 맹헌자는 백승의 대부 집안 출신으로 다섯 명의 벗이 있었다. 악정구, 목중,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렸다. 맹헌자가 이 다섯 사람과 벗할 적에 이 벗들은 맹헌자의 집안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 다섯 사람이 맹헌자의 집안을 의식했다면 맹헌자는 이들과 벗하지 못했을 것이다. 백승의 대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소국의 군주 중에서 그러한 예가 있다. 비의 해공은 나는 자살을 스승으로 섬기고 안반을 벗으로 대하며 왕순과 장식은 나를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다. 소국의 군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국의 군주 중에도 그러한 예가 있다. 순이 상경하여 요임금을 아련하자 요임금은 사위인 순을 별실에 머물게 해놓고는 순에게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밥을 대접하기도 하면서 번갈아 빈주가 되었다. 이것은 천자로서 필부와 벗한 것이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귀한 신분을 귀하게 대한다라고 말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현자를 높인다라고 말한다. 귀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과 현자를 높이는 것은 똑같은 뜻이다. 맹자 가운데 만장 하편 제3절을 김경진 의원님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벗을 사귀는 도리, 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 걸 내세우지 않고 네. 신분이 귀한 걸 내세우지 않고 네. 우리 형이나 아우가 어디서 잘 나간다 이런 걸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예. 명 선생님 정말 벗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요? 네. 저는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저도. 예. 저도 딱 그 정도입니다. 아, 예. 이게 그 나이가 비슷한 친구도 있고, 네네.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네. 물론 이제 말로서는 형, 뭐 선배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마음 속에 이 말하는 느낌 속에는 형이라고 그러지만 친구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형님도 나한테는 반말을 하지만 친구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서로 간에 이 인간적인 매력에 푹 빠져 있고. 서로의 단어의 말 속의 의미를 금방 이해를 하고 그렇죠. 서로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 저렇게 인식하는 것이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주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라고 대화 속에서 서로 간에 찬탄을 하는 이런 존재들이 보시거든요. 보면. 네. 근데 평생을 살면서 그런 벗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예. 다섯 명이 넘어가면 정말 에이. 위대한 삶을 산 것이고 관리 힘들어요. 예. 근데 세 명만 해도 예. 세 명만 해도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어떤 내가 오해를 받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네. 저의 그 친구가 네. 딱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너는 날 믿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이가 정말 친구겠죠. 벗이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맹헌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맹헌자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잘 나가는 집안이고 부잣집이었는데 다섯 네. 명의 벗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과 사귈 때 이 벗들이 맹헌자 집안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벗이 된다. 그것도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령 뭐 선 가문의 아들이다. 예. 뭐 은근히 그게 의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통령의 아들이다. 그런데 정말 친구로 사귀면 아니 그냥 우리는 같이 이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고
삶에 대해서 논하고 네. 이 지금 국가적인 대사에 대해서 서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는 해법을 가지고 토론해보고 이게 중요한 거고 그 어떤 지혜와 마음의 크기, 인격 이걸 가지고 서로 편안한 게 친구지 네.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 집안이다,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다 이걸 의식하면 사실은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이익을 목적으로 만나는 관계지 그렇겠죠. 벗은 아니라는 예, 거죠. 예, 예. 벗이라는 것은 사실 네. 친구라는 것은 아무런 어떤 목적의식 없이 같이 시간을 지내도 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잖아요. 사실 배우자보다도 더 만나서 대화를 하면 재밌는 상대들이죠. 그렇죠. 예. 네. 어떤 의미에서는. 예. 네. 근데 배우자도 차 타고 좌회전해라고 하는데 방금 우회전하는 소리지 하고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 경지까지 가나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맹자는 또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 이런 구절이 있네요. 네. 와, 그거는 우리가 가령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네. 한 10년, 20년 젊은 사람들인데 네. 굉장히 중후한 인격을 가졌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또 거꾸로 10년, 20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예. 굉장히 경솔하고 경박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예. 분들도 계셔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얼마만큼의 이 세포가 나와서 이 공기 산화 기간을 거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본질이 영혼의 본질이 얼마만큼 중후하고 나랑 파장이 똑같느냐 예, 예. 사이클이 똑같냐 이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저 좀 다른 질문이지만요. 그 국회의원 분들 중에 네. 당이나 무슨 뭐 정책이나 연륜을 떠나서 네. 그 김경진 의원님하고 좀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 혹시 있나요? 박용진 의원하고 좀 친하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방송하면서 서로 워낙 아, 이제 티격태격. 아 싸우면서 정되셨군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벗을 사귀는 돌에 대해서 또 김경진 의원님 나름의 의견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말로 좋은 친구는 쉽게 찾기 어렵다. 네. 어느 순간에 딱. 대화를 나눠보고 이 사람이 진짜 내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 놓치지 말고 꼭 잡고 평생을 같이 하라. 배우자만큼 중요하군요. 평생 같이 가야 되고. 네. 김경진 의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율님이 산수유 개나리 목련 차례차례 꽃망울 터뜨리네요. 늦은 저녁으로 느티나무 밑에서 형제들과 삼겹살 구워 먹으며 듣고 있어요. 고전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맛있는 밤입니다 하셨고요. 3637님은 어제 말씀하신 측은지심 때문에 맹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4566님 요즘 사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저의 EBS에서 맹자를 만나게 돼서 기쁘네요.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정님 맹자 어머니처럼 이사는 못 가고 저희 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로 가득한 북카페 들려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올까요? 어떡할까요?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서둘러서 이루려고 하지 마라. 성급한 마음으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작은 이익에 눈 돌리지 마라. 작은 이익이 집착하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큰 일은 한 박자 천천히 여유롭게 걷다 보면 원하게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는 것. 명로진의 노노 한마디였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BS 북카페 DJ 명로진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